대학배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전용우입니다. 어느덧 5월도 중순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대학배구의 열기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은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에 나와 있습니다. 최원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명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3번 이주호, 15번 김승구, 12번 이여송, 5번 정다운, 11번 조성현, 3번 손준영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2번 알렉스, 7번 전준영, 11번 강병모, 13번 김인균, 9번 국모세, 1번 이승호가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자, 심판의 호각 소리와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하얀색 유니폼의 경희대학교,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의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 왼쪽에서 받아냅니다. 디그 성공합니다. 알렉스가 뛰어주고 다시 오른쪽 왼쪽에서 아웃이 되는군요. 4학년의 이여송 선수가 서브를 띄워줬습니다. 리시브 좋았고요. 다시 한번 뒤에서 공격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리시브 괜찮았습니다. 오른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이주호 선수 상대 블록을 피해서 상대 코트의 가장 끝쪽, 가장 먼 쪽을 바라보고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리시브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서 막힙니다. 지금 명지대학교 공격을 전개합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하지만 알렉스가 받아내고요. 이승호가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길게 블록아웃 되면서 경희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김인균 블록으로 블록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반전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왼쪽에서 공격, 아, 상당히 잘 반응했습니다. 디그 성공했고요. 오른쪽에서 강력하게 이번에는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야죠, 경희대. 네, 상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명지대학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가 득점을 하는군요. 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이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손준영의 재치 있는 공격으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강력하게 잘 받아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렸는데요. 왼쪽에서 공격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네, 강병호 선수 대각 쪽에 지금 블록킹 빈 곳, 그리고 수비수 빈 곳을 찾아서 가볍게 득점 만들어주죠. 다시 이승호 리시브 좋았습니다. 속공 득점 명지대학교. 받아냅니다. 이승호의 속공! 속공으로 점수를 내는 경희대학교. 아, 리시브가 흔들렸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합니다. 오른쪽에서 길게 받고 나갔습니다. 강명모가 잡아냅니다. 다시 이승호가 김인규. 왼쪽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왼쪽에서 공격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이번에 이신범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받아냈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격, 그러나 상대 블로킹에 막히면서 21-16으로 달아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서브를 다시 한번 넣어줬습니다. 중앙에서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받아냈고요. 명지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블로킹에 막히는군요. 자, 이번엔 서브 범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잘 넘겼고요. 그대로 꽂아내리면서 명지대학교가 19점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자, 이번에 공격을 성공하면 20점 고지에 밟는 명지대학교입니다. 그대로 시간차 성공합니다. 경희대학교 작전 타임이 성공했군요. 자, 서브 이어졌습니다. 이승호가 속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세트를 가져오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손준영 선수의 서브로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블로킹에 막힙니다. 명지대학교가 기분 좋게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김병모 선수입니다. 잘 받아냈고요. 오른쪽으로 뛰어듭니다. 이주호 다시 한번 받아냅니다. 경희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2세트에는 본격적으로 좀 득점 포즈를 가동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잘 받아냈습니다. 경희대 넘겨야죠. 이승호가 넘깁니다. 자,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뛰어듭니다. 이주호 블로킹에 박힙니다. 네, 이번엔 경희대 전준영의 블로킹 하나 터져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의 서브로 다시 한번 이어지겠습니다. 강력한 서브 리시브 좋았습니다. 손준영 뛰어듭니다. 속공 들어갑니다. 이여송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4학년의 193cm 이여송, 아, 그대로 들어오면서 서브 득점 성공합니다. 올해 2학년을 맞이하는 전준영인데요. 아, 네트에 걸리면서 이게 행운의 득점으로 이어지는군요. 이 중후반부에 집중력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뒤에서 이어집니다. 내리꽂습니다. 아, 강병모의 무시무시한 공격이네요. 1세트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인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국모세 선수도 국모세 선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김인균 선수도 경희대학교의 두 번째 복덩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광주전자공고를 졸업한 정다운이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만 오른쪽에서 공격 실패하면서 명지대학교가 한 점을 더 따냅니다.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1세트를 결국 내주고 말았던 명지대학교인데 집중력이 더욱더 필요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다시 한번 네트에 걸리면서 운 좋은 득점을 성공하는 군모세입니다. 자, 먼 곳에서 서브 이어집니다. 이승호 가운데서 공격 성공합니다. 아, 강명모 좋습니다. 리시브 다시 한번 오른쪽 이주호 잘 받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아, 잘 받아냈습니다만 명지대학교가 한 점을 따내는군요. 이진범 선수도 역시 1학년이고요.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아, 서브 득점 성공하는 이진범입니다. 자, 이번 잘 받아냈습니다. 이번 왼쪽에서 블로킹에 막힙니다. 경희대학교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3단으로 넘겨야죠. 자,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승호가 바로 공격 성공합니다. 이승호 대단합니다. 자, 리시브 좋았고요. 빠른 속공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이 흐름에서 명지대학교가 다시 한번 공격에 성공할지 이어성 서브 이어집니다. 리시브 잘 받았고요. 속공으로 마무리됩니다. 1세트와 마찬가지로 2세트도 속공으로 마무리되면서 2세트까지 가져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호 선수의 서브로 3세트 시작합니다. 네, 오른쪽에서 성공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받아내는 경희대학교 알렉스가 밀어넣습니다. 명지대학교 블록킹에 걸리면서 경희대학교가 3세트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손준혁이 뛰어줍니다. 이걸 정다운 받아냅니다. 경희대학교가 다시 한번 공격 속공으로 이어집니다. 국모세. 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인균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준혁이 뛰어줍니다. 이번에는 이어성 그대로 블록아웃 되면서 한 점 따라갑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병모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공격 성공합니다. 3세트에 리시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대로 서브가 들어갑니다. 경희대학교 한 점 더 얻어냅니다.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손준영 뛰어줍니다. 이어성의 득점 그대로 아웃되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손준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 들어왔고요. 이승호가 뛰어줍니다. 강병모의 밀어넣기 다시 한번 공격이 불안했습니다.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이어성 공격에 성공합니다. 연속해서 공격에 성공하는 이어성입니다. 명지대학교는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야 됩니다. 자, 이승호가 이번에 뛰어줬는데요. 뒤쪽에서 후위 공격에 성공하는 알렉스입니다. 이승호가 뛰어줍니다. 이번에는 김인균의 공격이 블로킹에 막히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이 쿼터 막판에 나왔던 양준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준규가 뛰어주죠. 알렉스 성공하면서 13-12 재역전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잘 받아냈습니다. 강명모가 뛰어주고 알렉스가 그대로 살짝 하지만 네, 명지대학교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맞지 않아요. 양진규 왼쪽에서 김인균 성공합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계속해서 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준영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속공에 성공합니다. 바로 작전 타임에 효과를 보는군요. 네, 긴 서브와 짧은 서브를 번갈아서 사용했던 알렉스 이번에는 아, 김성민 선수가 리시브에 실패하면서 19-13으로 벌어집니다. 자, 2단으로 넘겨졌고요. 길어요. 불안했어요. 양진규가 넘겼습니다. 찬스를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속해서 공격에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병모의 강력한 공격으로 21점을 기록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이번엔 어떨까? 양진규 경희대학교는 강병모의 강력한 공격 2단까지 잘 막았습니다만 3단까지는 짧군요. 22-18 경희대학교가 다시 한 점 득점합니다. 이호성의 강력한 서브 공격 성공합니다. 이호성이 서브까지 성공시키는군요. 자, 김성민이 넘겼습니다. 자, 찬스예요. 양진규 뛰어줍니다. 김인균 하지만 명지대학교가 블로킹에 성공합니다. 김동선 선수였고요. 자, 이번에는 경희대학교가 점수에 성공하면서 매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자, 뛰어줍니다. 속공 그러나 막혔어요. 자, 양진규가 다시 한번 믿을만한 알렉스에게 다시 명지대학교가 디그에 성공하면서 정다운 블로킹에 막혔지만 손준영이 뛰어줍니다.
오른쪽에서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블로킹에 막히면서 오늘 경기 25대 21 3세트까지 가져가면서 경기에 승리를 짓는 경희대학교입니다.